1장 성령으로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빌리어서 온 몸과 스가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5장 성가 합장합시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자. 우리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이야. 무서운 원수 때 둘러싸도 해치 못할 첫대 교회.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약보다 대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흘러간다. 영화로다 동방영화 거룩하다. 용사
자들은 모여라 아침에 예배하자 상달될 예배를 드리는 자 합심하여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보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려 흘러간다 남은 교회 복이 있네 안식의 복 죽음 없는 안식의 축복을 받을 교회 나아가 거룩해 완전 승리 진리 역사 승금 능계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봄합을 높이 들라 어둠 새려 흘러간다 영원이라 완전하게 승리로다 진리로서 이루어 열매된 성회로라 복되고 화려한 도성에서 길이길이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새려 흘러간다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나이다.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을 당신이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거짓말쟁이 뱀을 따라가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흙으로 돌아갔나이다. 6천년 동안 940억이 돌아갔고 이제 73억이 살고 있는데 그냥 두면 다 흙으로 갈 것인데 오늘 우리 아버지 말씀 주셨나이다. 진도의 날에 살 길을 이사야서에 주소사오니 이 재단에서 애굽 땅 중앙 재단에서 다섯 성읍대에 세운 재단에서 9월 24일날 기도론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온 세상이 다 돌아와서 하늘로 갈 사람, 예피제 갈 사람, 공상당 밥 될 사람, 불타 죽을 사람, 인종 가을에 심판이 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자신 없습니다. 원죄는 박혀있고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마음이 없어지고 이러면 예수인데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가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밝혀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다면 무조건 맞아주고도 가도록 그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이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 마치 봅시다. 이사야서는 큰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종말은 오늘 본문같이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사람 형편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6절은 심판주를 분덕하게 원수가 된 자들, 거기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킨 사람들, 7절에서 14절 내용이고 마지막은 15절부터 마음이 강팍해 되고 하나님을 예수를 경외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못쓸 것들입니다. 인간 죽정입니다. 그 지금이 율법의 날입니까? 은혜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연서는 남은 것이요, 심판과 새 시대. 이제 인종 가을이 와서 알곡이나 죽정이냐. 신은 분명히 예수 심었는데 육체가 썩다리 말이에요.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 진노날을 온 줄 믿습니까? 온 지가 1세기가 됐어요. 1세기. 계시록 6장에 불은 막 핥고 나서요. 내린 스타린이가. 그 내린 스타린 따라서 무식자들이요. 가난하고 돈 없고 공부 못한 사람들 귀신 잘 들려요. 예? 여러분, 귀신은요, 무식 얘기를 들었었는 거요. 그리고 공부 왜 안 했어요? 왜 공부 안 했어요? 무식자들. 그래서 유식자. 이건 강한데? 유식자를 다 때리고 서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917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이 났어요. 보시베키. 예? 그래서 1억 2천만이 죽었어요. 어떤 누구한테? 무식장애한테. 이게 계시록 8장이요. 1917년도에 나가망치가 나왔어. 나가망치. 이거 나가망치 맞죠? 이 기호가 나가망치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기지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국기 따라가서 있어. 뭘 다 갖춰줄게. 어떤 사람이 따라가는지. 우리나라 좌파 있죠? 이 국기 가져. 이 국기 편이야. 예? 겉은 멀쩡해. 대한민국이야. 속에 영이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서 진리 반대하고 공산당 찬양하고 북한에 살 주고 돈 주고. 예? 우리 대통령 좌파 대통령 둘이 있었죠? 이 기호 따라가는 거요. 겉과 속이 달라. 이거 국기 세운 지 100년 됐어요. 예? 17년부터 낙가망치로 꽂아서 지금 2017년이죠. 내년이 가면 17년이지. 그렇게 딱 100년이지. 알았어요? 그럼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창조자가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말했다니까요. 참 내가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 보기 좋아요? 더러워요? 막 불태워버립시다. 지구 종말에 불탄다니까요. 그 인간도 불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유소 옆에 사는 사람은요, 언제 불날지 모르고 집 안 날아갑니다. 그런 데 집 사지 마세요. 집을 사려면 수르바벨 옆에 집을 사면은 이 역사 복받을 같이 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 1세기, 그게 21세기에는 진노날이에요. 율법날도 아니요. 은혜도 아니요. 은혜 끝난 지가 100년이요. 130년이요. 요즘 목사님들이 때를 몰아서 헛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끝난다 했지요. 어디까지 가면? 다 끝에까지 가면. 그 시대를 알아야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똑똑한 사람이요. 예? 노아의 세상이 얼마인지 몰랐지만은, 회사 신경을 씁니다. 왜? 홍수만 잠깐 땅이 다 자기 건데, 뭐 신경 쓰고 뭡니까? 응? 뭐 귀찮게 뭐 등기 내고, 뭐 땅 사고 집 이전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왜? 홍수만 끝나면 전부 노아 것이요. 이건 압니까? 근데 강단에서 뭐 노아 때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노아 때 설교는 술병을 하지고 다른 사람 못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진노의 날에 중앙재단으로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라니까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예? 원숭이 사촌 같지? 안 그래요? 그래서 돌 던지고 욕하거든. 미워서. 예, 술병을 만났습니까? 그 모세 백성이 누구에게 돌 던졌어요? 모세에게. 못 만났어. 모세가 400년 끝나고 유월절 먹고 홍해 끝나서는 박수치 갔다고요. 그런데 강야 시험에 다 빠지고 두 명 만난 거죠. 그게 출애굽 역사요. 예? 성경
제대로 읽고 제대로 믿어요. 성경이 등불이요. 빈 등은 소용없어. 응? 기름이 준비가 되고 철철 넘쳐야 돼. 조금 전에 성금 등대 교도 했지요. 그 학교 몇 장이요? 응? 학교 사장이죠. 스그라 사장인가? 분명히 스그라 사장 읽었습니까? 감남동 몇 나무요? 두 나무. 가지에 먹고 발랐어. 뭐, 참기름들 기름, 무슨 기름? 일곱 명. 그 재단의 사명이 우리 재단이란 말이죠. 두 감남나무, 두 첫대, 두 증인, 예? 세 개를 축소하면은 스그라 사장에서 출발됩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종말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아람을 버렸어요. 아람이가 하나님 버렸어요? 똑바로 생각해, 똑바로. 아람이 하나님 버렸다. 그럼 이사 1장에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종말은 은혜 주고 말씀 줘도 안 따르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진노에 버림받은 사람들. 뭐야? 심판주를 부른 듯하여 원수가 된 자들. 예수님과 관계가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가 보낸 모세, 예수가 보낸 베드로 바울, 예수가 보낸 수르바벨가 원수되면요, 예수 원수돼요. 알았습니까? 자, 주인이, 예, 유명하면 종도 유명하죠?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계수 10장에 다시 연하라 명령했죠? 하는 사람. 나는 다시 연한다. 나 이것저것 하려고 밥 먹고 잠 자고 일한다. 이거 안 지나면요, 살아봐도 별 거 없어요. 부타 죽어요. 이것저것 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 알았어요? 정신 차려요. 여기 왔다고 변화가 안 되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야 지나지, 내용을. 내용을. 그래서 시간마다 와서 배워야 돼. 예수님은 천재 충만하지만은 예수님이 쓰는 재단이 있고 종이 있으니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워도요, 그 뜻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유태인들은 안식일보다 예언 선지서를 외워요.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였어. 예수를 만나보니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이 예수보고 귀신이 이렇게 해요. 그게 귀신 육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고 미쳤대. 진짜 누가 미쳤어요? 지가 미쳤어. 그럼 이 지구촌의 사람이 다 미친 놈들이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미친 놈이 깨닫고 오면은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응? 여기가 세계 애굽의 땅 중앙에 종합병원이 구의사재단이요. 여기 와서 치료 못 받으면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면은 시대시대마다 법이 일곱 개입니다. 7대 법. 그 구원의 법입니다. 사람 괴롭히려고 벗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왜 저주를 줍니까? 인간이 하나님 버리니까. 그래도 인간은 저주 안 받아요. 땅이 저주받았죠. 에덴 동산 저주받았어요. 예? 그 사람을 쫓겨나서 거기 갈 데가 없어. 화성도 못 가고 달에도 못 가니 저주받을 때 가서 6천년 살았어. 그 저주 땅에 가보니까 맨날 저주만 먹고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저 난지도 가면 쓰레기장이 있어요. 서울 사람 먹고 마신 거 갖다 먹고 쓴 거 쓰레기 버렸어. 상같이 됐어. 그 옷걸어 너무 심었어. 그런데 잡수고 나서 이제 동상이 됐어요. 근데 밑에서 침출소가 나와. 막 독한 물이. 그거 다시 뽑아서 경계청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나가죠? 그거 서울에 갈 데 없어요. 이제 김포로 갑니다. 김포도 그만 못 받겠대. 그러니까 불러 태워도 해결 안 되고, 응?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그때 끝나면 지구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아 때가 지구 종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없어졌어요. 지구 종말이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죠. 예? 노세처가 멋있게 살렸고 축복의 동산 삼촌을 떠나서 저주의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예? 뭐 답을 좀 막 해야 돼요. 묻는다 답해요. 그래야 서류가 빨리 가지. 답 안 하면 나도 안 할게 이제는. 예? 자, 소돔 고모라 지금 지중해 바다입니다. 예? 사해 바다입니다. 그 옆에 있는데 그때 최고의 바벨론입니다. 아주 부자들 모여 사는 곳, 경제권을 거기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위해서 희망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조카를 살려주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네? 천사 말도 안 들어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여자는 지독하다 못되게 여자입니다. 모세처럼 남편하고 딸이 가는데도 여보 나만 따라와 뒤를 봐도 안 되고 옆을 안 되니까 나만 따라와 이 속에 선하가 탄심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내 사진자리 채워놓은 거 바가지 무슨 뚝배기 이거 내가 집을 비우면 다 도둑놈 가깝나 거짓된다고 의심생각해서 여러 개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 편에 부탁하니까 모세 저를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 입사장에도. 그러면 종말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죠. 하나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였다. 우리가 보는 구약이요. 이 종말이에요. 33장 불타지요. 이사야에서요. 꺼면 돼요. 그럼 불타는 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세상은 불타 준비를 다 마쳤어요. 강대국 행복이 만들어놓고 김정은 보고 너는 하면 안 돼. 너 같은 놈은 행복이 장난하면 안 돼. 너는 못해. 목을 조이거든요. 나는 왜 못해? 나 다 해놨다. 까불면 던져놓고 하면요. 큰 걱정이 지금.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거든. 하나님은 핵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돼. 그게 천년시대에 비핵화. 그게 한국 수출 바라는 거예요. 비핵화가. 봐도 몰라요? 요즘 뉴스가 전부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요. 오바마 일본 갔다 갔죠. 일본 무슨 사건 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 두 번 맞아서 까불다가 어? 시범 보인 거요. 우리 한국 사람 2만 명 죽었어. 원폭 피해가 수십 명 나왔어. 그래서 지난 폐하가 손들었어. 무조건 한국 이유 없다 이게. 왜? 원자탄 두 방이야. 그 이번에 핵무기 터지면 누가 도망가서 어디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불탈 때 사는 계단이 세워졌어. 이사야 8장 8절이야. 알았어요? 그게 이름이 마일 살하사바스요. 감춰놔서 몰라요. 그 구약의 법은 5개인데 육체 구원의 법입니다. 예?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근데 아담 육이 죽었지 영은 안 죽었어. 죄만 지었지. 그래서 예수 양 잡아서 껍데기 펴서 아담도 천국 가서 만납니다. 아담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총 없으면 배총이가 배꼽인가? 배꼽. 여기 배꼽 있죠? 그걸 갖고 다녀. 떼버려. 뗄 수가 없어. 부모에서 나올 때 태주를 떠났어. 근데 아담은 태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 보니까 무궁생 옷이 없어요. 그냥 나체로. 다 보여. 배총 없으면 배꼽 없으면 누구요? 아담이요. 하와요. 알았죠? 그럼 아담은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육이 죽었지. 영혼은 예수 공로로 무궁생한다. 자 그러면 천국이 성경에 몇 개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한 두 달 동안 최대강 목사를 미쳤는데 천국이 두 네 개나 한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천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욕을 안 했어요. 그래도 니도 용이 들려서 나를 상급 주는구나. 그래서 속이 안 상하더라고요. 응? 보통 막 억울하게 막 거짓말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 문자 보면요. 아이고 또 용이 왔구나. 네? 재미있어요. 요즘 안 오더라고요. 용도 막 힘이 드는가 봐. 자, 오늘 예수님이 진도에 오실 때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몸의 안식, 땅의 안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응? 마음의 안식은 예수를 믿을 때, 노뱀을 쳐다볼 때 불뱀 본 사람은 마음의 안식 받은 거예요. 민수기 때, 모세 때.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영혼권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육체구원, 땅의 천국, 천국이 네 개인데 1번은 마음의 천국, 4번은 무궁천국, 이거는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예수 믿으면 무궁천국에 가버려요. 아담같이. 근데 두 가지 천국, 몸의 천국, 땅의 천국은 분명히 예언의 뜻을 들어야 주님이 만나주겠대. 알았어요? 응? 지금 십자가 보고 다 끝났는데 다 전파되는데 만나 듣고 있잖아. 들어만나 그 소리야. 예수 닮이도 보자고 충분한데 이 불타면 책임지겠냐?
해도 맞죠? 그 우리 서로는 달라. 체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재림주를. 메시아 만날 때는 뭐가 죄인만 있으면, 죄만 있으면 예수 만나주는. 메시아는 죄가 있으면 만나요. 예? 근데 재림주는 죄가 없으면 만나요. 이 차원, 시대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 히브리 9장 28절 두 번째 올 때는 뭐가 상관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어. 이건 죄 상관이 있었어. 죄 턱에 빠져 죄를 먹고 살잖아, 지금. 죄 턱에 빠진 게 죄가 없다고 거짓말 하셨어. 흑암에 와서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 5장 20절에 쓰는 거는 뭐라고? 달다. 어둠은 뭐라고? 빛이다. 악을 뭐라고? 선이다. 누군데? 우리란 말이야. 주르바벨의 악이요, 선이요. 어둠이 빛이요. 승부리와 단물이요. 근데 왜 충격다? 왜 욕을 해? 안 보여, 자기는. 그 진노인아래 갤리를 예수님의 땅에서 설교했어요. 오늘 설교 참 복 있는 설교인데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 기독교 2000년 종말에 우리밖에 못해요. 들어보세요. 저 마태 24장 찾아요. 내가 물을 때 답을 하세요. 그냥 손만 들면 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손만 들면 돼. 손도 못 들면요. 그 송장이야.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 40년 전 성전, 율법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율법계 심판하라고 했어요. 예? 그게 율법에서 더 좋게 은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십계명 613가지 율례를 왜 줬느냐? 신명기 27장 26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장로로 말고 너희들 말이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외쳐. 이 율법과 율례 말씀 안 시키면 저주받아. 저주지요. 그럼 예수 배에 말하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 가라고 몽학선생을 줬다. 유천선생이야. 율법은 구원 못해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구원을 성립시킨 것이 율법과 예수의 관계요. 그 예수 율법을 맞췄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성경에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그것도 몰랐지 또? 10장 4절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 의를 위하여 율법을 마침에 쓰셨다. 근데 유대인들 율법에 아직도 안 맞췄어. 그걸 들고 그걸 밀고 다녀. 이 등신 미친놈도 바보같은 귀신들린 놈들이. 예? 그 7대법 뭐라면 귀신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지금도 예언의법 뭐라면 귀신들린 거예요. 그게 뭐 따부리시지, 케인시시요. 단체가 크지요. 그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두 주님만. 예? 여당과 건널 때 2주님만 건넜어요. 10번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13, 40이 2주님 2칸 나는거요. 출발점이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69일에 왔는데, 30살에 갈릴리 빛이 돼서 이사야 9장 이뤄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마태 4장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 안 해요. 회개 못 해요. 우리 죄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라는 걸 부터 모르는 거야? 예수님 보고 미쳤대, 귀신들요. 아, 죄 덩어리가 죄가 없다 하니, 누가 미친 거냐, 도대체?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아서 죄가 없다 하는구나. 내가 진리인데,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안 보이지? 당신이 요셉 아들 되면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렇게 당신은 참난다고 미쳤어! 그게 바른 판단이요, 잘못된 판단이요. 수륩밥도 마찬가지야. 재림 역사 대신하는 거예요. 그 안 보이면요. 욕해. 돌던져. 함에 돌던지고 많이 갔어요. 내 머리에 지어져 버렸어요. 심판이요. 예수가 심판주의 지금. 이 마태복음은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으로. 근데 율법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성전. 야, 다 무너져. 돌 하나도 남겨. 탐을.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야, 이 성전 벌어버려. 내가 3일에 딱 지어줄게. 어휴, 예수님. 그 아무리 목수 아들 했지만은 이 집이 46년 짓는데 3일 동안 뜯지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서울은 7년, 10년씩 걸려. 응?
여기서 3년 만에 재개발하겠다, 재개발.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타락한 인간의 지식을 못 써요. 성령 지식만 써요. 성령 지식. 따라하세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문학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 이거 그 맞네. 맞죠? 그 신이 어디로 오느냐? 이사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 한 사체에서 가지가 날 때는 사도들이고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난다. 그 뿌리가 신성,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과 연서에서 열매가 되어야 돼. 먹으면은 일곱 명이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일곱 명 오는 사람은 눈으로 봐도 안 보여, 눈에. 다른 사람 제가 안 보여. 뭘 들어도 안 들려. 그 하마는 들었거든, 뱀소리를. 그 썩어서 열매 못해서. 여러분, 열매 들리면요. 누가 말해도요. 시끄러워! 뭐 보자카도 안 봐! 이렇게 되지. 국회, 그 뭐 극장이야? 그거 죽어요. 그거 가면 죽어요. 그 떡도 얻으면 밥도 얻으면 그거 갔다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청해. 왜 초청해요? 미혹시키려고. 그거가 구의사겠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 하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하와이 집이 뱀 집에 갔지요? 응? 잘 얻어 먹었지요? 활짝 죽었어. 그 알파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제자들 일문일답이, 야, 이 성전 멋있지요? 그런데 돌 하나도 남자고 다 무너진 거야. 이 AD 70년이 될 걸 미리 70년 전에 말씀한 것이에요. 예? 그 다음 봅시다. 7절에요. 4절에 예수께서, 3절 봐야 되겠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라 했죠. 종말이죠. 지금 종말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 미혹? 사람 미혹. 사람 조심해야 돼요. 부모도, 형제도, 제자식도 다 조심해야 돼요. 미가 7장에. 원수가 집안 식구요. 예? 믿기만 하면 죽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지? 예수의 어떤 인간의 말을 뭐, 신신학, 응? 이만희, 뭐, 문성명이 뭐, 박대식 믿으면 탁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 한국에 이단이 50명 왔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신천지는 이제 17만 명이 됐대. 13만 4천만 되면 끝날 카리면은 오바가 되니까도 허설하기를 바깥에게 앞으로 세마포 입어야 된대, 또 세마포. 그럼 처음부터 그래 하지면 늦게 와서 그 말해. 그게 그러니까 앞이 딱 막히니까 돌려야 돼. 예? 이만희가 보혜사야? 새언약이라고? 그 미쳐도 한참 미쳤네. 그래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 계시록 8장 7 나팔지 아니요. 7이는 목록적 계시입니다. 6장에서 그 인 속에 본론이 나팔이 7개 들어있어요. 저 나팔이 다 3개 불었어요. 나팔 4개는 땅 산불이 불탔고 다섯 번째 분지가 지금 58년이요. 예? 1958년 3월 18일 그 조부가 태강왕도 거짓말 나팔 불었어요. 다 따라가요. 그게 뭐냐? 프리메이슨, 마치 솔로몬이가 희람을 처치하고 금과 백한것과 다 집집다며 그게 프리메이슨 출발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자유, 석공, 조합. 자유, 프리, 자유, 조합, 석공. 돌멩이 끼는 사람 석수 불러서 솔로몬 집 짓는 거요. 그때 솔로몬 희람은 형제가 됐어요. 그 솔로몬이가 희람의 동생의 도움을 받고 집을 다 지놓고 땅을 줬어요. 가불 땅을 줬어. 그렇게 희람이 와서, 형님,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 땅을 이렇게 잡혀줍니까? 불평하더라고요. 그게 에스겔 28장에 그룹이, 솔로몬 성전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예? 두로는 그룹이 없어요. 두로는요, 솔로몬 성전을 상징시켜서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귀는 뱀이지, 용이지,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목사님들은 마귀론을 잘 모르겠어요. 천사도 제재면요 심판받아요. 천사는 우리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천사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 천사가 타락하면 심판한다. 유다서 6절에도 심판을 말씀했고. 그런데
천사가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 28장에 에덴 동산 성전은 바로 소로몬 성전이요. 예? 하늘의 에덴 동산에 아담 집 왔더니 무너져 버렸어. 그걸 다시 옮겨서 아브람 집으로. 그래서 다윗 왕국 소로몬 성전에 7년 6개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내 에덴 동산 그룹이다. 그래, 그룹을 두 개를, 그룹은 내 생물과 스납인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이가 성전 지성소 안에다가. 그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천사란 말이에요. 내 생물 알죠? 알아요? 나중에 몇 개요? 안다면 여섯 개. 이제 알았어요? 두 개는 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응? 계시록 4장,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10장, 전부 하나님 역사를 하늘 본부로 보여준 것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에스겔 기록했는데, 마귀론에 대해서 오늘까지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 보다가 한 목사가 에스겔 28의 그룹이 천사한테 타락해서 마귀다 생각해. 그래서 내가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박윤서 목사님 주석은 글에 안 썼어요. 바벨론이다. 이사야 12장에, 14장에, 12절에 아침 아들 개명성은 바벨론 왕이다. 제대로 썼더라고요. 예? 이게 뭐 연세교회 무슨 뭐 보통 목사들 다 들어봤는데 천사도 종교가 더 많대. 응? 그래서 찬양 천사가 타락해서 까불다가 쫓겨나서 막이 됐대. 윤석정 목사 그리설 하더라고요. 그거 다 잘못 배운 거요. 아마 그거 김기도 목사 집에 나왔겠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긴 배워서. 잘못 배워서. 대한테 부약 사게 됐습니다. 1943년도에 나온 소아론 목사. 미국 갔다 왔어요. 부약 사기 있어서요. 마귀가 뭐냐? 천사 타락이다. 이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외국 갔다 오면 다 교회가 망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사람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신하기.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러 갔죠? 근데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 예수님 성경 잘 됐죠? 몇 시죠? 무너진다? 언제쯤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데려갔대. 이게 우리 한국, 중국, 중공, 베트남, 월남. 민족 민족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 너희랑은 제자를 갔어요. 알고 그 환란은 마귀 때들이 일어서 잡아간다는 거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미움 받고 살아요? 미움하고 살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합시다. 이미지 끝난 마당 가서 뭐지 뭐 속에도 안 되고 속아도 안 되지만은 나는 정말 미움 받고 산다. 거짓말 안 돼. 장로가 데려와. 하늘 장로가 점수 매겨. 정말 미움받고 살아요? 다시 손 이러고. 나는 막 미워서 못 살게. 미워하고 산다는 손 들어. 나 미워서 못 살아. 어떤 놈 보면 되게 술값에 제일 미워. 손 들어. 예? 안 될까요?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럼 예수는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는 사랑합니까? 그 예수가 종놈도 사랑해야 되지? 예수는 사랑하고 종을 미워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인본주의야. 성신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사랑하네. 그렇게 베드로 바울도 떼죽였어. 떼죽였어. 예? 그 종교인들이 귀신들 하지요. 이방인들은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닥치면요, 회개하고 나와 구원받아. 자, 10절. 그때 사람이 시험에 빠져 미워하고. 11절. 거짓 선지자가만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이 불법이요. 불법이 예언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예언이 진짜 법이고 예언 밖에는 다 불법이요. 마귀 소리는 불법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펄펄 불이 타요. 자꾸 식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은 우리 마음에 불을 줍소서. 하나님 걱정이 돼서 기도를 시켰어. 사랑이 커져요. 작아져요. 예? 사랑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13절 따라 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아래 여기 선을 그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마음속에 예수 설교의 선을 그어 이거는 천국은 끝났다. 언젠데 이 천국 복음의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딱 그까지 끝났겠죠. 행전 1장 8절이죠. 예? 여기도 천국 시작이 됩니까? 갈릴리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끝난 것은 세례요한이가 내 뒤에 능력의 분이 오셨다. 나는 그의 신들며도 풀이 감당치 못한다. 그게 종놈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관계는 신들며도 못 풀어. 여러분 내 신발끈 풀 수 있어요? 내 신발끈을 못 풀잖아. 겁이 나서. 응? 나는 예수가 아니요. 버린 종이지. 그럼 세례요한이는 엘리야인데 예수를 소개를 했는데 당신 예수냐? 아니지. 엘리야야? 아니야. 그 누군데 당신이 우리 보고 이 복사의 새끼들 해결하고 야단치는 거야? 나?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유대 강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지. 참회 끝났어요. 우리는 이사 사회가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난 사람이요. 누가 묻거든? 당신은 뭐 계시라 자꾸 미친놈들 쫓아내려 하거든요. 아니야. 이거 이사 사회가 9절이야. 하면 답이 나왔어. 누가 물을 때 당신 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야. 우리는 이사야 사회가 9절이야. 할 수 있어요? 그 해설이 또. 자, 이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를 가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 땅끝에 온지가 땅끝은 세매장막이 땅끝이요. 한국이 아시아가 유럽은 여벌이요. 하매장막 야배장막은요 축복을 입고 그 물질건세 부자되는 축복을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아브라함의 장자권 할례권 율법 예수 재림까지 세매장막은 밖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매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세매 하나님 찬송하라.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그게 마귀들이 세매장막에서만 뜯어먹는 거야. 공산주의만 뜯어먹고 일본이 뜯어먹고 응? 용이 뜯어먹고 이제 수르바벨 시대 수르바벨을 뜯어먹어. 내가 많이 뜯어먹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시간 당연히 되거든요. 예? 영육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얼굴이 상해서 타임보다가 52장 14절이 있어. 창세기인지 모르겠네. 그럼 천국 끝난 지가 130년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으세요 토마스 목사 왔어. 1860년에. 그 다음 미국에서 선교사 안페셀라 원더우드 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을 지어줬잖아. 왜? 한국에 이 용이 딱 자리 잡았거든. 요즘 용 뺍니까? 용꾼 겁니까? 미꾸라지 용 됐습니까? 개체로 용 나세요? 그 말밖에 몰라. 예수는 예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고 고종 황제에 타서 우리 저 병원에서 한라들 환자를 치료해서 살리게 하고 좋단 말이야. 만약 침만 이렇게 놓다가 병 안 나니까 뭐 주사 놓고 뭐 배사배 쪼고 막 수술하니까 잘 되거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서 1등이죠. 연세대, 연세의대, 예? 연세대학. 연세대학교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가봤어요? 고마워. 병원들 같이. 그래서 와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하는 게 그걸 믿어보지 성신받아서 그 난리가 난 거야. 그 의료성교가 승리했지. 그래서 아 그때 가면 끝난다는 거지. 133년이 돼서 지금 응?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끝난다 했는데 끝난 걸 보고도 안 믿으면 거짓선지야. 주님 못 만나. 그 오늘 기독교는 전부 거짓선지야. 끝났는데 자꾸 안 났다는 거야. 그럼 돌이켜서 세리만이가 천국 끝났다 했어. 율법이 누가 보고 16장 16절에 한번 해보시오. 누가 보고 16장 16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세리만까지 끝이 났고 예수는 천국 복음인데 침난장 빼앗는다 시대죠.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세리만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토요일 제사도 안식일 토요일 예배드려. 그 미친놈이죠? 아니요. 유대교하고 안식교는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가 끝났다 했는데 안 믿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요즘 신생이단이 많아요. 아주 시대가 가파에 다 놓고 있는데 가보니 예수 이단이야. 정말 끝났는데 103년 됐는데 아직도 그 하고 앉았어. 누가 볼 때? 예수 볼 때 그래. 예수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몰라. 인간이 볼 때 정통인데 예수님이 제정을 보니까 이게 전부 이단들이야. 인정돼요? 여기까지가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 그 다음 입을 열었지. 왜? 내가 재림할 때 종말이 돼서 날 만나려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라 했거든. 예? 15절 맞죠? 그러면 천국공 다 전파되고 끝난 지가 130년 됐는데 예수님이 다니엘서 보라 했다. 다니엘서는 밖에 서가라 밝히기 위해서 19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 밝혔어요. 그게 이제 9장에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거룩한 곳이 십자가 교회야. 거리 선지가 돌아. 응? 다니엘이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해놨어. 동물에 대해서. 이 가증한 짐승이 뭐냐. 계속 십신장에 짐승 탄 음녀들이 가증한 짐승이야. 야, 음녀 이마에 이름이 세 개 있지요. 안 하면 손들어. 손들고 또 뒤로 가대요. 뭐야? 음녀 이마에 이름이 세 개 있어. 큰 바벨론, 비밀, 가증한 것들 어머니. 맞아요? 그게 거리선지란 말이오. 그게 뭐냐? 따블시시란 말이오. 짐승 탔어. 일곱머리 짐승. 이걸 누가 합니까? 그게 예수가 땅에 계실 때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언해놓고 하늘에 가니 아버지가 책을 줘. 그 책을 받았는데 그게 계시록이란 말이오. 그 계시록에 종말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삼대화, 일곱인 나오는 거예요. 그 계시록 모르면 종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밖에는 다 피로상 교회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종말이 행서수설이다. 예?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대로 미국을 왔어요. 1948년도에 다보시지 창설되고 응? 58년도에 훌초포 나오고 17년도에 스타리 나오고 이게 다 계시록의 짐승의 비밀이요.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끝나 이제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 선을 긋고 그 다음 15절부터는 재림론입니다. 재림론이요. 우리 교회는 재림을 영접하는 엘리야 제단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믿으니까. 응? 내가 전하는 것은 엘리야 사명이지 최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툭 털면요. 껍데기만 들어줘. 뭐 지식이 있나 돈이 있나 인물이 있나 응?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말씀 꽉 찼어. 이제 입만 열면요. 세상에 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까 교당했죠? 석가람 몇 장인데? 어떤 놈이 무슨 돌을 내놔? 어떤 놈이 무너져? 태산이 무너져? 예? 이게 인간 종말이요. 그럼 또 지나가서 시가 좀 막아겠는데?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주님 재림 때는 은혜요, 환란이요. 그 천국 복음은 은혜요, 환란이요. 은혜. 은혜 끝나면 뭐가 와요? 환란은. 그 환란 시대요. 계시록은 환란 시대 비밀이지. 은혜 시대 비밀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래, 사복음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재림을 말씀 한토막 했어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환란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영혼이여 육체요. 알아들었어요? 천국 복음은 영혼이 육체요. 구원의 목적이 영혼. 그 천국 복음 천국 요식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가 메시지가 뭐야?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다르죠? 그 천국 복음 가지고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 뭐 받아 여기 뭐 알았어요? 육체 구원 받아요. 육체 구원. 그렇게 천국이 몇 개요? 네 개요. 마음의 천국은 예수 피로 샀어. 피를 발랐어. 그래서 피로 산 맛을 먹었더니 이 몸이 변화가 돼. 그리고 어디 가야 돼? 안 죽는 세상에 가야 돼. 그게 천년 시대야. 몸이 안 죽는 시대야. 천년 아시. 그거 끝나면, 그다음에 무궁수에 가는 것은 영체가 될까, 영체. 육체는 이 땅에서 생산 목적으로 통치 목적 육체 필요하지요. 무궁수에는 몸이 없어. 영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육체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님이 이어서 설교합니다. 23절. 자,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한란 시대는 뭐가 와요?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WCC.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에 소련의 수사 불초부가 평화공천 했다고요. 하나님 보낸 마귀 때들.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장에 타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타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지니 같이 인자 이맘도 그리하리라. 예수님 공중재림은 이 땅에 어떤 산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다. 예수님이 안식교 윌리엄 밀러가 1800년대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다 무슨 산에 가서 모여서 힐러스럽고 하다가 망신당했잖아. 다메섹에도 마찬가지잖아. 여도 안전대도 작년에 예수님 재림했는데도 15년 그 말에 지금 15년이 16년이요. 아까 오장도 전해보라니까 어떻게 하냐. 아직도 고쳤더니 500명 모여서 바닥하는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 미혹이 강하다니까요. 주님 올 때는요. 번개가 착하잖아요. 번개 봤어요? 번개 못 살아. 번개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 착 1초에. 7바퀴 반이야. 제일 빛이 빨라. 주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날이 정월 수문하는 날이야. 무슨 장소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고 그런 사람 모으는 것이 구의사시 다리라는 거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는 썩은 송장철이야. 깊은 집이요. 썰에는 독수리인데요. 송장 먹는 철이야. 예? 우린 동방토수는 푸른 새술이야. 검역말 독수리는 물질주의야. 사람 잡아먹는 독수리는 공산주의야. 독수리가 뭐요? 여러분 텔레비 돌리면요. 동물학을 오죠. 그 사례가 짐승 잡아먹었어. 그 다음 뒤에 누가 오는 거요? 독수리들이 기다려와서 야 빨리 먹고 와라. 남은 물을 먹게. 독수리가 그럼 이 지구성벌에 주님이 알곡 데려가면 남은 건 독수리 밥이야. 그럼 독수리 밥도 삼손을 봐요. 나 독수리 밥 때문에 좋겠다. 원래 설거 잘했네. 한참도 안 되네. 그 다음에 29절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요. 그게 5개월 한란 끝나면요. 수정통치요. 전 지구촌이 42달 동안 그게 빛으로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요. 예언에 덧붙은 기회 있는 5일 올라가고 5달 안에 또 2달 안에 또 장사 올라가고 미련한 철요. 한 달 안에 못 간다고요. 염소는 못 가고 양은 가고 알았어요? 그 설교가 나와. 이게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태 24장 15절부터 하는 설교는 천국 복음일까? 영원한 복음일까? 어? 영원한 복음. 그 영원 구원일까? 육체 구원일까? 참 내가 목회 성공했습니다.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파산합니까? 어? 그럼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어? 다시 손들어야 돼.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손들어. 천국 갈 사람은. 한 달한테 쫓겨났거든. 세세 부모 갔거든. 근데 그 놈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갈 사람 손들어. 지옥 갈 사람. 하시리들 하시리! 빵점이야. 천국이 왜? 종은 예수 믿의 종이지. 마귀 놈을 종을 보내겠어? 종이 세 종이인데. 다섯 달 안 또. 두 달 안 한 달 안 다 종이요.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 육체에 구원할 때 안 된다는 거야. 뭐, 한 달 안 또. 응? 내가 설교했는데 처음 하는 것도 수고수고로. 그 다음.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날이 며칠 날이요? 다니엘 10장 4절이 있어. 예? 그, 우리 예수님 설교 참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받으셔도 몰라요. 내가 설명해야 알지.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데리고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지금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14만 4천 순교자 1차 부활이고요. 그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무화과가요 영적 이스라엘 이국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그 우리 무화과요. 근데 무화과도 강줄과 두 강줄이야. 악한 무화과가 있고요. 좋은 무화과가 있어. 그게 어떤 선지가 예언했는지 아는 사람? 응. 예, 통손 안 들었어. 두 사람 들었어. 손 두 사람 들었어. 응? 그 여러분 분명히 좋은 무화과죠? 아이고. 아이고, 누가 그래, 누가? 누가 좋은 말을 해? 자칭? 자칭이지. 되려면은 예언을 먹어라. 읽고 들으라. 된다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는 예수 세대입니다. 예수 초림과 재림이 한 세대요. 예? 이 세상 세대는 뭐 40년, 30년 하잖아요. 이 진리의 세대는 길어요. 이 모세 세대가 아니고
예수 세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도 남았어요. 이 세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요? 아들이 예수지. 독생자지. 세례인가를 모른다는 거요. 참 깊은 비밀이 있어요. 진짜 모를까요? 알아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모를까요? 내가 지금 메시아지 심판주가 아니라 이게요. 내가 위에 가면은 아버지 책좀 알아. 안 줘도 알고 있어. 왜? 예수는 신이요. 그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제림을 아이고 아버지만 알지 아들도 천사는 모른다. 그가 붙이거든. 이 바보 천치는 유치원생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제림 날짜 누구 만났고요? 아버지 만다. 그 아버지 누구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도장을 줘서 어떤 놈한테. 그게 스룹바벨은 모를 수가 없어. 예? 베드로는 열쇠 받았지 도장 안 받았지요? 열쇠쟁이는 열쇠머니한테 천국을 버리고 영혼만 집어넣어. 근데 육체는 도장을 받아야 돼. 입마된 자. 그 우리 전 인체는 대단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기 까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여러분 시집 장가 땅사고 집사도요 예수 모르면 좀 빵점이야. 소용없어. 예? 예수 없으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버려. 그 예수가 생명이요.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는 무너지면 안 돼. 이제 비유한 게 나예요. 그래도 물을 대게 손을 하여드리다 마음에 결정이 안 돼. 손들어 남은 틀에 들지 말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몇 사람이? 두 사람이야. 그래 달라. 두 사람이 달라. 밭에 일해요. 응? 남자 둘이 밭에 있는 종을 갖추거든. 한 종은 나부시니까 나부시석 일하고 한 종은 술밥 일해. 그 두 사람이 일한다고요. 근데 하나는 데려간 물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 물 당할 것이요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육체 심판이요, 영혼 심판이요. 어? 육체 심판? 진짜 손 들어봐. 난 그런 게 있다. 이 두 사람 밭에 일하는데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지 육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했다. 그 말 맞아요? 내가 설교 잘했네. 또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어요. 예?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어. 마주 앉아서 맷돌 가라. 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목적으로 설교했을까? 똑같은 여자인데 맷돌 똑같은 돌리는데 하나는 가고 못 간다는 거야. 무슨 이유일까? 한란다니 아직 못 먹었어. 큰 한란. 육체고 못 가도 올라가면 육체고 멀고 못 가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아대로 같아. 방주 탄 사람들요. 몇 명이요? 8명. 못한 사람은 몇 명이요? 10억. 근데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의 계통이 있고 셋의 계통이 있어요. 셋의 계통은 하나님이 영혼구원을 줬기 때문에 예수 줬기 때문에 몸은 물에 빠져 죽어도 응? 영혼은 안 버려. 지옥 갔지요? 그 예수님 언제 찾아가세요? 부활해서 3일 동안 지옥 갔어요. 사탄아 문 열어라. 아이고 왕이 오셨네. 이 지옥에 있는 물건들아! 너한테 죽은 영들아! 나와! 내가 제 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천국 갔어요. 거기 베드로 전서 몇 장 있어요? 그것도 몰라? 아는 사람 손들어. 몇 장인데? 3장이야 하여튼.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 그게 종말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일하고 두 여자가 몇 올드는데 못 올라갔어. 그럼 어디로 갈까? 계시로 11장 청량 못 받았거든. 13장 가면은 짐승이 나와. 심판해. 야! 포바라! 포바라! 안 받으면 죽여! 그 예수님은 포면 밖에 먹거든. 세세 불법한다고. 14장 9절이거든. 계시로. 그게 여기 밭에 일하다가 몇 올드다가 주님 못 만나서 떨어졌어. 그럼 이게 두 가지야. 성신 받은 사람은 푸틴이가 포바라 안 받아 죽어. 그 몸이 죽어서 여기 갔다 천년 지옥 가고. 그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교회 다녀도. 성신 받았어요? 뭘 준 거야? 방언 해봐. 방언. 방언 해봐. 못 받았군 그려. 엘리노 왕이 왔다 노니노 왔노. 이게 방언이야. 응? 방언도 못 받으면 성신 받았냐고. 그러면 성경 깨닫는 사람. 나 성경 보면 눈물이 초청 난다. 그게 성신이야. 고전 12장에. 그래서 들림 못 받아도 하나님 빠졌는데 그 후에 처리가 계시록 11장 13장 14장 19장까지 나와.
그거 알아야 요 마태복음 25장 24장에 예수 설교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맷돌 갈면서도 항상 주님이 사 먹으듯이 언제 오십니까?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사모한 사람은 순교를 하고 3일반 죽고 가고 아유 오시든지 마주 내가 먹고 살기 바쁘대 빨리 힙사고 땅사고 저리 돈 벌어야지 그러면 떨어진 여자야. 밭을 가는데 못 올라갔어. 맷돌 돌리는데 못 올라갔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나는 꼭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든지 마주 내가 할게 뭐냐? 될 대로 돼요? 될 대로 돼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올 필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될 대로 들어가면 뭐 집에 앉아있지 뭐, 오길 와. 응? 자, 그러면은,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징조를 보고 징조를 무화과 나무 잎이면 여름에 갖고 왔어요. 구의사재단 세워지면요, 이재단 세림한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너희가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요? 재림 예수 온다는 거요. 우리 생각 밖에. 근데 다니엘서 알면 다 와. 다니엘서 예수 재림의 그 시기가 오고 연년 날짜가 나타나고 전산연반 후산이 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뭐냐? 내게 충성을 해달라는 거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집에 사람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했어요. 예?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에 종이지 마귀 집에 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줬어. 교회와 종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시는데 누가 줬다는 거죠? 성경 구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계시록 있어. 있다니까요. 종들에게 교회에게 줬어. 이방 아니요. 22장, 6절, 16절 아니요. 그 정도 알아야 되지. 그런데, 그럼 뭘 하느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예수요.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줬어, 때를 따라서, 응? 때를 따라 양식 뭐요? 율법 때, 은혜 때, 환난 때. 예? 이 때를 따라 양식 뭐냐? 성경을 일곱 대로 나누어 칠대 법인데, 그 종이 복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 이 소유가 셋이래요. 땅의 한식, 천년 한식, 소유를 준대. 예? 여러분, 천년 시대 이 세상이 다 우리 것이에요. 예? 왜? 이방이 없으니까. 이방은 다 옷 벗고 와서 새 옷 입고 종이 됐으니 대적이 없어. 상대 국가도 없어. 예? 서울 바벨가 세계 대통령이요. 지금은 바보 같지만. 예? 그래서 발로 차고 막 욕해 괜찮아. 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 못하지만은 응? 여러분 한번 감정 나면 3년 30년까지 니 죽고 나 죽자. 자 이제 또 질문 나갑니다. 정신 차려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응? 요즘 교인들이 예수님 오게 겁내요. 이제 내가 삐인데 두 개 샀는데 한 개 더 사야 되는데 예수님 조금 기다리다 늦게 오세요.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빨리 오면 저희 늦게 오면 좋아요. 빨리 오면 자기꾼들이야. 자, 늦게 오는 거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오면 기다리면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네? 그럼 금년 7월달 6월 내내 저를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렇지. 좋지. 자, 그럼 또 악한 종이 하나 있어. 종이 두 개 통인데 충성된 종, 악한 종. 자, 악한 종은 뭐 하는 사냐? 응?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되려리 하여 동보들을 때리며, 여러분, 동보가 누구요? 14만 4천 명이 예수의 충성의 종인데, 그 수르바벨을 때려. 말로, 마음으로, 욕을 해. 그 악한 종이요. 알았어요? 자, 임금이 예, 기하면 종도 기하죠? 그 임금이 미우면 종도 때려 죽여버려. 어? 그렇죠? 세상에도. 여러분, 임금은 예수 맞아요? 그 예수가 보낸 사도들, 예수가 보낸 선지자를 미워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꼴이 그 꼴이야? 응? 그 다음, 50절. 술 친구들 더불어 먹기 따불시신데요. 술은요, 뱀소리요. 마귀 술이 독준데. 마시게 되면 생각자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려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을 유례 처하게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했어요. 자,
웃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을 때리고 악한 종의 편에 섰어. 이들이 주님 올 때 던졌어. 어디에? 슬픔을 가라, 이를 가라. 그럼 이 사람들 영광과 받았을게, 못 받았을게? 응? 확실히 따져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죽었대,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봐요. 예수님이 이제 변론이, 영혼 변론이 아니에요. 육체 변론이요. 육체권 변론을 하는 거죠. 그게 24장 14절 선을 긋고, 여기까지 천국은 영혼과 끝났고, 그 다음은 육체 구원에 대해서 변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장도 마찬가지야. 예? 천국 잔치지요. 25장 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사람들 영혼권 받은 사람들이 열처녀인데, 그때 다섯 명 떨어졌어. 뭐가? 육체가 떨어졌어. 육체는 변화돼서 다섯 명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간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리움으로 다 졸며 잤다. 방중에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예비할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끼리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이거 충성된 종들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면 몇 명만 들어갔어요? 다섯 명 들어간 거야. 그 못 들어간 사람 몇 명이야? 다섯 명이야. 이 사람들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응? 또 답이 안 나온다. 뭐라고? 천국 간다고? 확실해요? 누구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지금 예수님 말씀은 육체 심판한 것이지 영혼을 끝났다니까. 저거 끝나면 이제 육체 심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님께 가니 야 너 땅에서 열처리 그 했지? 충성종 했지? 응? 또 두 여자 밭에 맷돌 가는 거 했지? 그거 답이 여기 있다. 봐봐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알았어요? 뭐라 답 없어요. 알아야 돼 분명히. 응. 그딴 문이 닫혔어. 그런데 늦게 와서 기능을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문이 안 열려. 그게 육체구원이지 영혼구원 아니에요. 1260을 다시 원하라. 육체구원이요. 얘는 계시록 예언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끝난 지가 벌써 83년이 됐어. 아니 130년이 됐어. 한국이 기준이요. 한국 유다이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기 2000년 와 2000년 1800 84년에 왔다고요. 1883년에 갈릴리 복음이 여기 왔다고요. 그 언제가 몇 년 됐다고요? 130년 넘었어. 근데 지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갈까 말까 있을 때는 서간잖니. 믿음은 즉시에 가네, 즉시에. 믿는 즉시에. 그래서요. 문이 닫혔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처녀죠? 예수 믿는 처녀야. 엄마 미친 짓 내가 지금 옷을 못 입었지, 세마포. 세상 어디 못하는지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옷이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어라. 뭘 깨어있어? 신앙을. 예수님 올 때를 깨어있어야 만나지 잠들면 못 만나. 그 깨우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이요. 응?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알고 계셔. 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그 다음 또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종이죠. 이방의 종이요. 종은 영혼권 받았어요. 벌써 받아놓고 하는 일막이 끝났어요. 이막으로 이막. 이막은 육체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예수님인데 하늘 본부에 가서 구름 타고 가셨다게 그 오실 때 만나자는 거야. 오실 때 구름 타고 갈 때 그 예수가 그대로 오신대. 그 만나려면 딸한테를 주면서 장사를 잘하래. 그 딸한테가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한 달 날 텐데, 주님 못 만나. 그 영혼 구원 받아. 천국 가요. 땅에 천국 못 가지. 천국이 몇 개랄까요? 네 개. 그럼 이런 사람은 천국 두 개를 못 가요. 몸의 천국, 땅의 천국 없고, 마음의 천국, 무궁천국 가요.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근데 몸의 천국, 땅의 천국은 예수의 피로서 말씀의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피로 받는 구원이 두 개고, 말씀으로 받는 구원이 두 개요. 천국이 네 개랄까요? 예? 다른 목사들은 몰라. 이렇게 하면 이단이 해요. 네가 이단이다. 성경의 진리야. 그래 보세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 하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 남기고 참 충성된 종이다. 응? 여러분, 이 전도, 이거 계시록 안 전하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걱정이 되지요. 그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이요. 그 이거 안 해도 아무 걱정 없다. 밥만 맛있다. 넌 한 달란트다. 그 말이요. 예? 알아들으세요? 우지단에. 뭐 마음에 걸렸는가 해? 그러면 전도해요, 올부터. 응? 18절.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응? 아이고, 내일도 바쁘대면 하나님이 하라고? 예? 안 하는 거야. 관심 없어. 그렇게 주님 재림도 관심 없어. 그 구의사도 관심 없어. 왜? 돈 벌기 바빠. 예? 돈 버는 마음이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데. 학교에서 일장에 불어버려서 안 불어버려서. 16년 동안 불어버려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디 감춰서? 땅을 파고 놓고 훔쳐갈까봐. 응? 이 사명을 안 했다. 그 말이오. 사명을.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되죠. 왜 안에 돈 줬지? 얼마 남겨서 계산하자. 요새 계산기 좋아요. 답답하면 답이 나와. 근데 한 달한테는 계산할 게 없어. 한 달에 갔거든. 10원, 11은, 그거다. 1000이요. 11은 1이요. 11은 1이요. 그 9단 알아요? 11은 얼마야? 11은 1. 1 곱하기는 1이야. 그 1 곱하기 5는 1호는 5요. 5라. 그런 식이거든. 오랜 후에 종들이 왔어요. 응? 그 주인을 만나자고 회개하자고. 20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더 가지고 와서 꼬백에서 꼬백이 10개야. 응? 가로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네가 정말 내 종이다. 응? 내 안에 공기 물 앞 공짜 줬는데 내가 다 먹고 그래 네 썩을 일만 하고 왔느냐? 썩 물러가라. 네가 못 산다. 쫓겨났어. 그 사람들 한 달한테 영혼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사랑으로 십자가 사로 받은 거야. 뭐 못 받아서 육체가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불타 죽어야 돼. 공산과 밥이 돼야 돼. 응? 자,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집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너도 착하고 충성되다. 그 다음에 24절 하나 남았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가로되 주여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그 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아, 무서워 불름을 믿어. 이놈은. 이 나쁜 놈이. 응? 하나님의 일을 시키니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신인데 다 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하는 거야. 이거 잘못 믿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맞지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확실합니까? 당신 맡긴 돈 맞아요? 달러 맞아요? 맞다. 요놈을 꼭꼭 묶어서 어떻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솔직히 악한 사람 손 드세요. 난 악한 종이다. 안 줄 거야? 또 이름 불러야 돼? 악한 종! 뭐 안 하면 악한 종이야? 이거 안 하면 무슨 종? 악한 종. 한 달란트. 이렇게 설교를 잘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요.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직장 가고 언제 전도 못 해요? 그래도 밥 먹으러 잘 가더라, 밥 먹으러는. 시간은 내만 돼요. 아, 잠만 자면 되지, 잠만 자면. 잠 덜 자면 되지. 응? 한 시간 덜 자면 되지. 요즘 뭐, 통행금지 있어요? 내가 통행금지 없애겠다. 우리 전도하라고 그래. 밤낮을 전도해.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야, 내 한 달을 줬는데 그거 너 옆집에 그 은행 없어? 은행에 맡겨놓으면 달러 이자가 나오잖아. 그 이 사람 은행 맡기지도 않았어. 자기 집 파놔서 땅 파고 너 훔쳐가봐.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면 옆에 사람 전해 야, 내가 사명을 또 다시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동업 동업이 동업 그 전도 환장과 둘이 떠났죠.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별일을 가지고 별일을 본전 가지고 별일을 하나님 요구한 건 본전도 가지고 별일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별일이 없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웃집에 누가 다, 응? 야, 내가 이 한 단어 사버리는데 당신이 같이 장사하자고 하면 베리가 나올 거 아니오.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럼 여러분, 구의사 재단에 하나 인을 맞았는데 인을 분명히 가족하고 일하라고 불려드렸는데 이걸 안 하면은 뺏겨. 뺏어간대. 그 뭘겠어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무익이 뭐요? 주인 집에 손에 맡겼지, 이익을 못 줬어. 응? 한 사람 들으면 이자를 가지고 이자 당했거든. 이거 종이,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야. 못된 종이야. 그럼 영혼도 죽이면 안 되거든. 이미 피로 샀기 때문에. 예수 피값 얼마 귀한데. 응? 육체가 잘못됐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6만 족의 영혼 살렸어. 그렇지, 그게 똑같아. 여러분, 영혼은 예수 피값이요. 예수 공로로 샀지, 우리 공로가 없어요. 그 공짜로 구원 받았거든. 근데 왕권 같이 누리자고 일을 맡겼거든?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는 사람하고 하겠지, 안 하면 안 하겠죠. 응?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많다면 순종 잘하는 것 몰래 떡탈에 더 주고, 응? 또 안 하면 안 주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순종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대. 그 순종하고 받을 때 안 하고 뺏길 거예요. 그건 자유지, 자유. 여기 자유 있죠? 썩어 빨리 자유. 그 자유 못 써요. 따라 합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시리라 하니라. 내 친구 목사가 이걸 설교했어요. CBS에서. 한 달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 같아.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거든. 설교 잘못했어요. 여기 쫓아내가지고 천년 동안 지옥 가더라도 영원 찾아와야 돼. 왜? 종이기 때문에. 악한 종인데. 그 충성 못하면요. 천년간 지옥 가야 돼. 왜? 그럼 지금 죽으면 돼. 아, 따라합시다. 설교, 전도하기 싫고, 살기 힘드는데, 어, 딸이, 하나님 올 밤에 내 영혼 불러주세요. 그럼 하얗게 가잖아. 그런데, 끈질기겠다. 약 먹고 또 보약 먹고 또, 오래오래 사다가, 하늘에 쏙 빠졌다. 그러면은, 후티니가 심판거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가지고, 무조건 짐승이 밤마도 죽여. 그게 성신 받으면 짐승도 못 받잖아. 어? 그 계시로 13장이요. 응? 그래 죽어.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 우리 갔었어. 그 갈수 속에 천년 지옥 갔다가 천년 시대 끝나면 나올 거지 부처발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신 못 받은 사람은 후퇴를 뽑아도 예예예 받아. 그러면 3년만 살았어. 그리고 예수님 저리 가셔서 아무 것도 그래서 계속 신부장에 야 짐승이 뽑았다 나와. 딱 지니까 악을 지하니까 죽었어. 세세 불못 갔어. 알았어요? 이제 풀렸어요? 아 한 달 안 써도 천국 가는구나. 전도 안 해도 천국 가는구나. 아, 전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전도는 멸류관이지 몸이 상급이지 구원과 상관없다 그 말이요. 근데 시간은 다 되었고 한반은 퇴사한 것이 많은데 응? 또 마지막 하고 마쳐야지. 밥도 늦게 먹더라도 양이냐 염소냐 예수님 설교 마지막이요. 땅에서. 그런데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비변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했죠? 여러분 염소는 지옥 같은 데 됐지요? 응? 종은 지옥 안 버려요. 주님 찾아와야 되지. 염소도 주의 종이고 양도 주의 종이야. 염소는 뭐가? 뿔이 났거든. 떠봐라. 그 염소야. 응? 양을 떠받쳐. 그 교인들이 두 개야. 떠받는 집사가 있고 떠받치는 집사가 있어. 떠받는 집사는 염소. 떠받는 집사는 염소. 떠받치는 거는 양. 그 여기 염소 손들 빼면 나는 막 욕하다만 못 산다. 나는 막 힘겨줄 예약 산다. 그런 염소고 안나 얻어먹는 게 양이야. 예? 그럼 결론만 봅시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설교가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발라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려놨어요. 근데 그 가난백이 많아요. 근데 양은 도와줄 마음 생겨. 아이고 불쌍하네. 염소는 안 도와줘. 예수의 양인데. 그래서 결론을 지어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는 땅의 저주요. 천국 저주가 아니요. 땅의 저주. 아담은 땅의 저주 받았지 천국 저주는 안 받았어요. 알았어요?
나를 떠나 마귀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모소, 이게 천년시대가 아니에요. 천년시대의 불모소가 요 염소가 되면은, 예? 그 염소 뿔 빼야 되지, 염소 뿔 놔두면 지옥 갑니다. 천년 지옥 가요? 그 뿔 뺄 거예요? 그냥 둘 거예요? 뿔이 고집이요, 고집. 그래서 영영한 뿔이란 것은요,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몇 년만 있으면 끝나요? 몇 년만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 이게. 7,000년! 모르네, 진짜. 지금 6,000년 살았어요. 앞으로 오래 살아도 1,000년밖에 못 살아. 6,000년 더하게 1,000년은 얼마요? 7,000년! 그 다음에 8,000년은 지구석이 없어져 버려. 그게 영양 불모소에서 나오면 요거는 불러낸 것이 1,000년 끝에 불러냈어. 야, 너 염소 됐다가 불모 지옥까지 좋지? 나와. 나가 친구 그 피로사기 냄새를 남기네. 다 풀려서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이 본문은 설교도 못했네, 그래요. 그 다음에 해야 되겠어. 현금들입니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향하며 세월을 하라. 목소리와 같이 나가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해망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혐오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6,000년 동안 여기까지 말씀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인간 종말에 살면서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아버지 보좌를 바라보면서 땅에서 워터만 이루어도 세임을 줄 목적이니 여하 악망하면은 야곱의 집에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 세임이 나타나서 양떼를 찾고 원한을 갚고 심판날에 육체 구원받고 다섯 딸한테 남겨서 올라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차지 못한다면 악한 종이요, 이르는 종이요, 주님 올 때 들림 얻은 맷돌가는 한 여자요, 아까는 한 남자요, 이르는 다섯 처녀요, 이런 상태지 말고 주님이 복음을 공짜로 줬으니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읽고 따라가서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때 천년 동안 사는 새 안식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애굽 땅 중앙재단 육체 구원의 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나왔다면은 말씀을 잘 듣고 다람쥐를 잡고 머리돌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이룰 때에 남은 자대로 하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재단에 바쳐진 손길손길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결혼감사금 세 가정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땅에 속하지 말고 땅에 살면서도 물 위의 기름같이 예수만 바라보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용사를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